자, 면 뽑을 때 고작 오이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로봇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요리하시는 분들, 특히 남자분들 많이 늘고 있죠. 근데 요즘에 이 로봇들이 요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중국에서는 로봇이 면까지 뽑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장면들인지 이남희 차장과 또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남희 차장. 네. 로봇들이 정말 대단하네요, 요즘에. 네, 이제 로봇이요. 먹방, 쿡방까지 아주 진출을 했습니다. 오늘요. 양재종의 AT센터에서 대한민국 음식대전이 열렸는데 바로 나와서 오늘 그 요리하는 모습을 시연을 했는데요. 예. 자, 이 로봇의 이름은 시로스입니다. 카이스트가 2012년에 개발했는데요. 자, 오이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로봇인 거죠? 우리나라 카이스트가 순수하게 개발한 예. 바로 요리하는 로봇 시로스입니다. 자, 시로스인데요. 자, 칼로요. 바로 오이를 잘라내고요. 아주 똑같은 크기로 오이를 또박또박 잘라냅니다. 예. 아, 굉장히 빨리 자를 줄 알았더니 좀 속도가 아직 느려요. 그리고 예. 그 다음에는 자, 칼을요. 다시 서서히 내려놓습니다. 속도가 보통 아주 칼질 잘하는 어떤 요리사에 비해서는 속도는 느린데요. 그 크기는 맞게 자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손을 내려서 바로 오이를 모아서 아, 이번에는 네. 뭐 하는 거냐면 소스통이에요. 소스를 바로 살짝 꼬인 오이에 뿌리고. 이렇게 돌리네요, 손을. 네, 우리 로봇 시로스는 아직 할 수 있는 것이요. 오이를 써는 칼질, 그리고 그 채소를 담는 것, 그리고 소스를 뿌리는 것 해서 샐러드를 주로 만드는 것이 주특기라고 합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개발한 로봇은 샐러드 정도? 네, 예. 안타까운 게 이제 지금은 성공한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오늘 그 대한민국 음식대전에서는 5번을 기계가 오작동을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5번의 실패 끝에 오늘 성공해서 샐러드를 만드는 장면을 시연을 했다고 합니다. 자, 중국에서는 아까 저희가 제목에 소개해드렸듯이 면까지 뽑는다고 하던데 네, 그건 어떤 얘기예요? 일단은요, 한번 또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보통 이제 수타 짜장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예. 거기 있는, 자, 여기 지금 그 국수를 먹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 산시성 일대의 도산면인데, 대패 썰들요, 반죽을요, 아주 일정하게 바로 면을 잘라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면 뽑는 바로 중국 로봇가 저렇게 양이 대량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대패를 썰듯 계속 대패를 패듯 계속 국수를 잘라냅니다. 이 요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다른 것보다도 국수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는 아주 그 단순한 동작이기 때문에 로봇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도 로봇 음식하는 로봇들이 있다면서요? 영국 로봇은요, 조금 더 그 손 동작이 섬세합니다. 지금 바로 영국 로봇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바로 주걱으로 잘 음식물을 섞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 조금 더 뭘 만드는 거죠? 손의 움직임을 뭐 스프나 이런 것들 해서 지금 양념을 여러 가지를 넣어서요. 지금 만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손 동작이 굉장히 섬세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손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요. 24개 관절이 인간과 거의 흡사하게 가도록 24개 관절을 넣고요. 센서만 129개에 이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영국에서 이렇게 지금 요리하는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요. 2년 뒤면은요. 현실화해가지고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저 로봇을 판다고 합니다. 예. 상용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박성논 소리원, 맛있겠습니까 저거? 글쎄, 하여튼 신기하니까 그것도 신기한 맛이 있을 것 같네. 신기한 맛으로 먹는다. 네. 사실 요리라는 게 손맛인데 로봇이 하면 이리 손맛은 없을 것 같아요. 계량은 뭐 정확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이제 어머니가 김장김치에서 쭉 찢어가지고 밥상에 딱 올려주는 그 맛인데 그냥 다만 이제 아주 정확하게 재료를 배분하는 효과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 영국에서 저 요리하는 로봇 판매하면은 가격 얼마나 되는지 좀 맞춰보시겠어요? 가격이요? 저 네. 로봇? 네, 저 로봇이 2년 네. 뒤에 판매가 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5천만 원? 그거보단 쌉니다. 싸요? 네, 예. 1,600만 원대 정도. 1,600만 원. 지금 예상을 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창조경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구상 중인데 영국에서는 바로 이 요리하는 로봇이 어떤 우리나라처럼 창조경제 어떤 발전하는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1,600만 원 주고 로봇 사느니 그냥 요리사 쓰는 게 낫지 않나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러게요. 아, 참. 맛있는 요리. 지금 이제 식사 시간이 돼서 저렇게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 또 배가 고픈데 저희도 아마 배가 많이 고플 것 같습니다. 손종혜 변호사, 요리 집에서 많이 하십니까?
요즘 요리 자주 못하고 잘 못하기도 해서 저런 로봇들이 좀 상용화가 되고 금액이 좀 싸지면 모실 생각은 좀 있는데 아직까지는 너무 부족해 보여가지고 좀 더 업계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예. 사람 같은 로봇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남희 차장, 근데 사실 로봇에 대한 투자, 뭐 일본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국내 로봇에 대한 지원들은 많이 적다면서요? 저희도 오늘 취재를 갔는데 그 다섯 번이나 오작동이 나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알고 보니까요. 2012년에 처음 개발이 됐는데 3년 동안 더 이상 투자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 더 샐러드 기술뿐만 아니고 더 만드는 요리, 다양한 요리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싶었지만 개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다른 그 나라와 비교할 때 기술이 조금 더 어떤 경쟁력 갖지 못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 이게 이제 기술 비용 투자 대비 그 나올 수 있는 효과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 때문에 이건 투자 지원이 좀 그 더 이상 되지 않고 있다 예.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백종원 씨가 인기인데 백종원 씨가 좀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네. 어디서 로봇하고 얘기할 수 네. 없잖아요. 여기 네. 밥 먹으면서 식탁머리에서 애들 교육도 하고 부부끼리 대화도 하고 그러는 건데 로봇이 와서 밥을 해주고 음식을 해준다고 하면 로봇하고 얘기해야 된다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저게 기술의 발전이 물론 인류 발전에 뭐 도움은 좀 되겠지만 저런 부분에선 가정까지 저 로봇가 들어오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좀 좋을까라는 건 근데 저 면하는 거는 굉장히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하는데 어떤 생산성을 위해서 이렇게 면하는 그 로봇은 굉장히 또 인기가 요리업계 홍보 마케팅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최초로 로봇을 들여온 식당 이러면 매출이 급상승할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누가 최초로 시도를 하실지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로봇이 요리하는 시대가 열렸는데 맛이 어떨지 저도 궁금한데 나중에 한번 꼭 먹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